급격한 변화에는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올라서 좋긴 좋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후 화요일, 수요일 우리 증시는 그 부작용을 겪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면서 투자자들 거의 멀미가 날 지경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글로벌 증시도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증시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기를 바라봅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내일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소화해냈으니 이제 다시금 반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물음이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 미증시도 혼조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종목군들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산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뉴스 보시면서 또 핵심적인 이벤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침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밤 미증시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S&P500과 나스닥은 일단은 올랐습니다. S&P500은 8거래일 연속,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12%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하락한 증시였고요. S&P500이 0.1%, 나스닥이 0.08% 올랐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상승 탄력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3대 지수는 나왔습니다. 대체로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약간 밀리면서요. 4.5%대 초반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근래는 이 연은 총재, 그리고 이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기는 했는데요.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증시 내에서도 최근 실적에 따라서 종목군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가운데 이 가장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낸 종목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워너브라더스였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 19%나 급락을 했고 같은 이 콘텐츠 만드는 업체 파라마운트도 7%대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영향입니다. 최악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콘텐츠 제작사들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나게 된 거고요. 반면에 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게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로블록스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11%나 급등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또 관련돼서 테마주들 국내에도 상장이 많이 돼 있는데요. 다시금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뉴스에 반응을 할지 오늘장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에도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제 배럴당 70달러 선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항공주들이 재차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공주 전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이 국제 유가가 전 거래일 대비로 2.64% 하락했습니다. 이전 거래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의 급락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2%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는 70달러 선 중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실적의 영향 상당히 컸고요. 또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항공 섹터들 강세 흐름 보여줬고, 여기에 개별주 하나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3%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약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미국의 FDA에서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비만약이죠. 마운자로에 대해서 공식적인 허가를 하면서 확실히 이 노보노디스크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넘버2로서의 이 자격을 확실하게 좀 갖추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간밤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업체들, 여기에 영향받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가장 먼저 액션에 나선 건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하고 스텔란티스에서 비희토류계 연구자석을 개발하는 나이드온 마그네틱스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답니다. 투자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433억 원 규모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90억 원, 그리고 스텔란티스 65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 이 매장량이 전 세계 90%가 중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부상한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매장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간밤에 미증시 ETF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도 이 베트남에 상장된 업체들 관련 ETF가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히토류 쪽 강하게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윗꼬리가 달린 종목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관련주들 희비는 엇갈려 있습니다. 페라이트도 한번 보실까요? 장 초반에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윗꼬리 달리면서 삼화전자도 10%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나머지 종목분들은 대체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강 후 약이었던 탓도 있고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분들 단순 테마로 일단 시장 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기조상으로는 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와 관련해서 꾸준히 대안 모색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이어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정부가 이 주가 부양, 증시 부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한데요. 이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세금 부분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서 내용은 조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공매도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이 정부 관계자다라는 멘트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 주식 양도세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변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시기가 민감합니다. 원래 연말 되면은 주식 양도세 부분,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특히나 이에 취약한 코스닥 쪽에서 대규모의 매물이 출회되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단기간 내에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인지 혹은 이것이 내년 초까지 넘어가서 이 내년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후속 보도 조금 더 나오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국내에서 또 새로운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앞서서 로봇이나 이 바이오 쪽에서 ETF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던 경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 관련된 ET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출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요.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이 ETF가 상장할 거라고 하는데 iSelect AI 지수, 글로벌 지수죠. 이 부분을 벤치마크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ETF 국내에서 AI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최초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글로벌 밸류체인과 연계돼 있거나 혹은 수혜를 받는 기업 강소기업이 60% 정도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국내에 이와 관련된 업체 한 30여 개 정도 집중적으로 포함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엠로, 나무기술,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이 60%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생성형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오픈소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관련주들도 몇몇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나무기술,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마음 AI, 엠로 이 정도로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 글로벌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의 개발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연말 연초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파란불을 켰는데요. 다시금 또 ETF 상장을 앞두고서 수급적인 변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하나의 테마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이라는 건데요. 앞서서 초전도체, 맥신 이런 새로운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갈증이 있는지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 메타물질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텔스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메타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가진 인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초 기술이다. 뭐 이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과학적 용어인데요. 가로세로 30cm의 보호 필름 형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파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를 해서 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저기 적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적군의 레이더 탐지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이 군사적으로도 방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시장에서는 이미 찾았습니다. 어제 반응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서 오늘장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이 대표적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있고요. 화승 그룹주들이 관련해서 좀 묶여있습니다. 화승 R&A도 마찬가지로 16% 급등했습니다. 루멘스 아모텍 그리고 아모센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 메타기술 오늘도 이 키워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화와 함께 하시죠.